자, 서정욱 변호사, 최재형 그 중조부인가요? 조부, 중조부, 뭐 친일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것도 심각한 논란이네. 그러니까요. 최재형 원장은요, 워낙 이게 그 본인 공개할 게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이게 뭐 본인 공개할 게 없으니까 전에 부인하고 장모 물건 날아줬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재형 원장은 이게 부인하고 장모도 없어 공개할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버지야 뭐 아버지 여기 완전 대한애비 소중한 정 분이죠. 아, 그럼. 언니 뭐 전쟁 영웅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재형 할아버지로 올라간 거 원장이 아니죠? 얼굴도 못본 할아버지 그다음 정조부까지. 할아버지 정조부가 올라간 거예요. 야, 얼굴도 못 봤는데 진짜. 최재형 원장이 무슨 책임이 아니, 지느냐 이제, 뭐,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러다 고조선까지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 정조부가요. 이 민족문제연구소라고 있잖아 이상한. 민족문제연구소. 뭐 이게 그 자기들은 뭐 친일 감별사라고 떠드는데 저번에 상당히 편향된 친일 인명사된 민족문제연구소 있잖아요. 그건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 최재형 정조부 있잖아요. 정조부가 이제 그고 최성현 승리할 때 3년 이걸 구속됐던 승리할 때 밑으로 최승현 이분이요. 이분이 그 옛날에 그 1918년 3.1운동 전이죠. 18년에서 이제 그 36년까지 강원도 평강 있잖아요. 강원도 평강에서 이제 면장으로 했는가 봐, 면장. 면장. 야, 10년 넘게 면장했으니까 친일파이냐? 군수도 아니고 면장했는데. 나 진짜 아니, 웃겨. 전국에 면장이 몇 명이냐고. 전국에 면장이 몇 명. 아니, 친일 행적 행적이 있어야지. 야, 10년 면장했다고 넘게 친일파라고 그러네. 면장,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32년에 면장하다 보면 이게 세금 국세 있잖아. 국세조사 기념장, 뭐 상장 하나 받은 게 있는가 봐. 국세조사 기념장. 그거 받았다고. 면장하면서. 그게 친일파의 모든 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은 왜 받은지 모르겠지만 뭐 친일해야 상안 주겠나 뭐 이러면서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논거로 정조부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반박하면서 이거 놓으면 꼭 노는 거 있잖아, 문재인이. 문재인이 아버지 있잖아. 문재인이 아버지는, 야, 이분이 그, 흥남, 그때 비료공장부터 흥남이 공업 많이 그 발전했잖아. 뭐 과장인가 했잖아. 흥남에서 그 농업 개장 과장했죠. 개장 과장, 어느 게 높아요? 면장하고. 농업 개장 개장 과장이 훨씬 높지. 이거 요직인데, 거기.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뭐, 아버지가 25살이라고 뭐 어떻게 변명하잖아. 그때 25살은 지금 50살이지. 아니, 그때 25살이면 국회의원도 한 사람인데, 25살이면 아, 16살, 그때는 16, 18에 결혼하고 이럴 땐 친일파입니까? 때예요. 그러니까요. 25살이니까 어리니까 뭐 친일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이제 25살이면 부모 봉양하던 때예요, 그때는. 야, 지금 이게 친일 논쟁하다 보니까, 제가 재미있는 통계, 제가 지역 비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46년에 왜 그, 반민특위를 만들었잖아. 친일파 청산한다고 반민특위 사건 유명하죠. 반민특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해체했다고. 그때 반민특위의 근거자를 본적지별로 본 거예요. 친일파를 근거했잖아. 본적지별로 봤더니 서울 경기가 635. 635. 충청도가 280. 경상도도 206명이야. 280, 206명, 충청, 근데 경상도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최재형 아니, 부하고. 전라도가 2,039명이야. 전라도, 압도적으로 저 지역 비하는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 팩트잖아. 10배가 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의 본거지 둔분들이 전부 어디 계열입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계열이잖아. 그렇지. 지금 민주당이 지지도가 90% 계열이잖아. 거기에 2,039명이 근거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 신기남부터 뭐 박원순 아버지 유시민 전부 이게 홍영표부터 타게 친일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훨씬 좌파 있잖아 민주당 계열이 친일파 논쟁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최재형 원장 정조부가 그래 면장 10년 했다고 친일파라고 이게 몰아세우는데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이게 뭐 친일파였던들 1930년대에 얼굴도 못본걸 최재형 원장이 책임도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친일파였다 하더라도 최재형 원장하고 상관없는 건데, 면장했다고 친일파로 뒤집어 씌우는 건 그럼 다 친일파지.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일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러니까 산 사람 다 친일파라는 얘기 아니야. 옛날에 이거 홍영표 원내대표 뭐
조부가 중추원에 참여까지 하고 재산이 모남에 이런 건 심각하죠. 네. 뭐 많이 놓잖아. 박원순 아버지 억, 유시민이 네. 아버지 그건 뭐 제가 또 여기 돌아가신 분 뭐라고 저는 친일 논쟁 싫어하니까. 네.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민주당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은 호남을 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다음에 예. 그 민주당 계열이 민주당 훨씬 많은데 예, 그거, 예.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 이걸 이게 제가 강조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조부잖아. 또 조부까지 친일 논쟁. 조부는 아무 증거, 조부는 제가 보기에 항일 운동은 맞습니다. 예. 조부는요, 이게 기사가 있더만요. 예. 강원일보가 예. 이 그 조부가 이제 그 최병규, 고 최병규 옹입니다. 네. 네. 이분이 그 충청고 다닐 때 최초로 항일운동 동맹휴업. 동맹휴업. 이걸 이게 주도해가지고 충청고보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거든요. 아유, 그건 완전히 항일추사네. 그 교장이 일본이잖아. 예.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동맹휴업에다 퇴학까지 당하면 예. 이게 항일운동이지. 항일운동이 꼭 뭐 거창한 표창 받고 뭐 아유, 어디 뭐 나라에 영문발이 됩니까? 아니, 그거 센 거예요. 예. 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충청고보 다니다가 조병규가. 이게 항일인데. 이걸 뭐 20대 이후 행적은 어떻게 친일에 가깝다, 뭐 표창 받은 게 근거가 없다, 뭐 이러면서 네. 계속 뭐라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일본인 교사에 반대하는 동맹이고 하다가 네. 퇴학 당한 게 맞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항일운동이 확실합니다. 아유,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세게 한 거야, 그거는. 예. 예.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재형 원장을 저는 예. 조부는 독립운동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정조부도 면장인 게 다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게 친일로 몰아세우는 거는 오히려 이게 문재인이 아버지는 그럼 이게 그 너무 개장이니까 흥남에 친일이면서 또 이게 안 넘어왔잖아. 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도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게 공산주의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네. 친일파면서 공산주의자도 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좀 그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공약 하나 좀 최재형 원장. 최재형 원장 공약. 아, 예. 뭐 국가주의를 비판해줬더구만. 예. 아니.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저는 이 말 중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잘한 말로 봐요. 아, 그래요? 예. 야, 문재인이 그렇잖아. 모든 국민의 개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문재인이가 계속 뻥치는 거잖아. 그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원장이 어떻게 국가주의 아니냐? 네.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다 책임지느냐? 아, 그럼. 국민의 삶은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그럼요. 국민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진짜 어려운 이게 장애자나 이런 분들은 국가가 돌봐주더라도,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옳은 이야기냐? 아, 그 옳은 얘기죠. 자유민주주의의 당연한 얘기지,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 네. 제 좌우명을 이야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뭐죠? 대구 협성 고등학교 어. 대구 협성. 어, 대구 협성. 저희 학교에 교훈이 있어요. 뭔데? 내가 길 내가 개척. 아, 내가 네. 길 내가 개척. 어, 저는 이게 평생 좌우명이에요. 어, 평생 아니 좌우명.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봉규 박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아니 국민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자기 갈 길 이게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내가 길 내가 개척. 어. 이게 우리 자유파 보수의 정신이에요. 저는 아니 일생 자유 좌우명이야. 아 그럼요. 아니 국가가 어떻게 전 국민의 삶을 하나하나 그럼 이게 유토피아 이상향 그게 공산주의인데. 그게 공산주의.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요. 따라서 저는 최재형 원장이 아주 적절한 화두 국가주의 비판하는 네. 이걸 던졌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1호 공약을 냈잖아요. 네. 아니 저 그 전에 이봉규 공약은 알고 아니 저 좌우명 알고 계시죠? 뭔데요? 이봉규 좌우명 몰라? 뭐 모르겠는데. 예? 네? 뭐예요? 마누라를 사랑하라. 그건 이게 당연한 거지. 뭐 좌우명이라 보다. 나는 좌우명이야 그거. 마누라 갈 길 내가 지킨다. 그렇죠. 부부간에는 뭐 서로 삶을 책임질 수 있죠. 부부간에는. 근데 네. 국가가 어떻게 모든 그러니까 삶을 책임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제각들 제각 개척. 집사람 따로따로 자기 따로따로 개척이야 지금은. 따로따로 개척하면 안 되지.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공약 이번에 좋은 걸 했더라고. 아 뭐입니까? 야 문재인이가요. 딱 대자마자 4년 동안 이게 새로 만든 규제가 3,500만 건이 3,500. 규제? 네? 3,500. 350개 아니고? 3,500 규제를 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지. 아, 그거 좋아요. 예, 네, 모든 이게 규제를 전수조사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제가 다 빼겠다는 거지. 빼겠다는 거지. 문재인이가 만든 그러니까, 규제는 전수조사하고
그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네. 100일간은 어떤 규제도 안 만들겠다. 네. 이게 규제 모리토리움. 네. 규제를 안 만들겠다. 새로운 좋아요. 게. 좋아. 규제 모리토리움. 네. 이걸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보통 대통령 되고 나서 쓸데없는 건 뭐 임대차 3법부터 쓸데없는 만들잖아. 그런데 네. 최재형 원장은 규제를 아예 100일 동안 안 만들겠다. 예. 그리고 문재인이 만든 규제는 원점부터 전수조사에서 협박하겠다. 예. 저는 이 공약은 이번에 대선에 아주 좋은 공약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예. 이런 게 정책 논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이, 박수요. 아주 좋은 예. 공약입니다. 정리하신 건. 예. 지금요. 네. 최재형 원장 총이 상당히 조금 답답하긴 답답한 것 같아요.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이 확 폭등 네. 해가지고 이제 두 자리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네. 지금 이게 한 6-7%는 오죠? 6-7% 근데 그렇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안 하니까 좀 답답한 네. 이런 게 기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지지율이라는 게 또 순간 이게 행보하다가요. 하면 쿡 틀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따라서 이제 그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발 한 발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뭐 좋은 이게 그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 이런 이게 콘텐츠 있잖아요. 네. 규제 혁파라는 1호 공약. 그럼 이게 다음에 또 2호, 3호 공약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책으로 승부하시면 네. 뭐 또 이게 국민들이 인정해 줄 때가 있고 네. 지금은 너무 이게 인지도가 낮으니 그렇잖아요. 네. 인지도가 낮는데 근데 지금 인지도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게 좌파들이 밟아주게 되거든. 예. 그래 인지도 떠잖아. 아니 그리고 노무현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인지도 최재형 원장보다 3분의 1 토막도 안 됐어 그때. 그러니까 예. 결국 이게 그 이제 뭐 야 너가 정조부 친일파야 조부 뭐 친일파야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밟아주면 네. 그럼 이게 인지도는 떠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 저렇게 힘을 내 가시고 어차피 이게 그 그래야만 이게 형행이 떠낸 거고요. 아직은 이게 그 출발점 8월 말 돼야 출발선 아닙니까? 네. 출발선 되면 이게 인지도를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아직 8월 뭐 15일 초순이니까 저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좋은 이게 정책으로 승부하시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그 좋은 저 지적하셨네. 그 네. 최재형 지지율은 문재인 팀이 띄운다. 아, 그럼 거죠. 대깨문이랑 문재인 팀. 자꾸 이게 밟아줘야만 인지가 떠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뜨니까요. 네. 조만간 예. 뜹니다. 네. 네. 예, 힘내시기요.